그리고 원포인트 레슨. 아 이게 저희만의 시그니처 코너. 이게 또 저에게 이제 이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 전달해 주실 때 리브 샌드박스의 그 다른 게임 구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의 구단을 좋아하시는 분들 구단이 다른 종목 다른 종목을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리브 샌드박스 롤 팀에도 좀 입문을 할 수 있게 네. 롤을 잘 모르셔도 네. 그래서 나아가서는 전 국민 5천만이 롤을 하는 그날까지 라는 포부를 주셨어요 저에게. 아마 제 생각엔 라이엇 본사에서도 이런 포부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원래 슬로건이 중요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 기초 중에 기초 소환사 주문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좀 롤 고인물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지식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롤 처음 하잖아요. 머리가 진짜 터져요. 너무 많아. 왜냐면 이 중에 두 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뭘 들어야 좋은 거지? 애초에 챔피언도 모르겠고 여기다 룬까지 있는데 거기에 스펠까지 있대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들 고민을 많이 하세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총 9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소환사의 협곡, 랭크 게임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챔피언당 2개, D키와 F키가 디폴트입니다. 전멸은 디전멸이에요. 이건 양보 못합니다. 그리고 스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다수고 아무래도 소환사 주문이 좀 기니까 포지션별로 선호 스펠이 달라요. 거기에 게임의 승패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왜? 챔피언들의 스킬을 제외하고 이동기를 준다던가 혹은 상대방 챔피언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챔피언들 간의 싸움 구도가 확확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디전멸 선 넘는다고요? 디전멸 유저들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국인의 특성상 타이핑을 하다 보면 D키에 있는 이응을 칠 때가 많습니다. 채팅을 전제로 지금 얘기. 그러니까 하다 보면요. 네. 그래서 디전멸 유저들은 항상 감각이 날카로워요. 왜? 잘못 눌리면 내가 이응과 관련된 타이핑을 하다가 전멸을 칠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항상 이게 감각이 딱 열려 있다. 게임에 집중해 있다. 근데 F전멸 유저들은 좀 방심이 많아요. 저의 이론입니다. 일단 순간이동부터 4초 동안 정신집중 이후 아군 구조물로 이동이 가능해요. 여기가 포인트죠. 구조물로 이동이 가능하다. 타워를 제일 메인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과 연계되는 이제 뭐 다양한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긴 한데 초심자분들이 그 부분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거라서. 재사용 대기 시간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깁니다. 360초. 근데 14분이 지나면은 LOL에 있는 포탑 방패라는 게 떨어지는데 그 타이밍과 맞춰서 강력 순간이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구조물, 미니언, 그리고 아군이 설치한 와드까지 이동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사용 대기 시간의 경우에도 240초로 줄어듭니다. 주로 탑과 미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운영의 핵심인 소환사 주문이에요. 탑과 미드들이 이걸 드는 이유는 1대1 라인이다 보니까 라인에 대한 복귀도 중요하고 그리고 게임 시간이 뒤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좀 심화된 과정인데 스플릿 푸시 혹은 뭐 사이드 운영이라고 사이드 라인, 그러니까 외곽쪽 라인, 탑과 바텀 라인을 보통 미드와 탑이 관리를 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아군 본대 쪽에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합류해주기 위해서 변수를 위해서 순간이동을 보통 미드와 탑이 듭니다. 방어막 이거 뭐 좀 약간 이신실을 혹사시키는 걸 넣어주셨는데 예. 사용시 2초 동안 레벨에 비례하는 방어막을 제공해요. 수치의 폭은 굉장히 큽니다. 115에서 455 대신에 180초라는 가장 짧은 재사용되기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짧은 지속시간 때문에 프로경기나 솔렉 어디서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기용되지 않습니다. 옆에 나오는 짤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막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사용을 해야 되고 보통 드는 경우가 있다면 좀 아이러니하게도 대회에서 유틸 서포터들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좀 그랬거든요.
럭스 같은 챔피언이 케이틀린 럭스를 할때 럭스 쪽에서 보호막을 들고 몸낚시를 한다든가 어차피 럭스가 물릴 거니까 그렇게 드는 경우들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탑 쪽에서 그레이브즈 대 트린다미어 구도에서 솔랭 같은 데서도 드는 걸 봤는데 뭐 완전 특별한 매치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적히신 대로 뭔가 적극적으로 기용되는 소환사 주문은 아니에요. 프로 경기에서도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예전에 향로메트 할때 원딜이 방어막 들고 서폿이 아, 힐 들고 그때는 뭐였냐면 중간중간 라이엇이 이게 진짜 시간이 오래 지난 얘기인데 거의 한 4년, 5년? 예. 네. 그때는 라이엇이 방어막이라는 소환사 주문이 너무 사용이 안 되니까 방어막을 좀 버프해 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쓰라고. 그럴 때는 이제 종종 바텀이 지금 방어막이 좋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약간 3일 전화 같은 느낌으로 이제 끝난 거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리고 유체화. 10초 동안 이동 속도가 증가하고 유닛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유닛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렇게 미니언 같은 걸 지나갈 때 원래 미니언에게 끼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프리패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처치에 관여시 유체화의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한타에서 유체화를 킨 챔피언이 상대 챔피언들 한 2명, 3명 정도만 잘라도 지속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엄청 장거리의 추격전을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는 전멸보다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멸이 더 좋긴 하지만요. 유체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탑 쪽에서 많이 들죠. 그웬 트린다미어 같은 인파이터들이 한타에서 상대방 챔피언들을 처치하면서 킬과 어시를 먹고 유체화의 지속 시간을 늘리면서 따라붙기 위해서 본인의 고점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드는 소환사 주문이에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회복. 이제 좀 메이저한 스펠이에요. 순간 이동을 제외하면. 보통 이제 원거리 딜러나 미드라인이 많이 드는 소환사 주문인데 자신과 그리고 주변 아군 챔피언 한 명의 체력을 회복시키고 1초간 이동 속도 30%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부스터 효과를 할수 있다는 거죠. 두 명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바텀 라인에서 많이 들고 또두 명이 효과를 본다는 점을 이용해서 프로 경기에서는 2대2가 일어나는 미드 쪽에서 들 때가 있어요. 미드 정글의 싸움을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바텀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옆에 지금 이제 움직이는 짤방에도 나오지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히거나 벌리는 과정에서 그냥 부스터 용도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챔피언의 체력을 이용한 낚시 플레이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용도가 있는 좀 약간 되게 심화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소환사 주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이거 서폿이 죽는데 안 써주면 난리가 납니다. 바텀 원딜 하실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이제 아껴두다가 그 엄청난 갈고리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화. 챔피언에게 적용되는 방해 효과, 그 군중 제어기와 해로운 소환사 주문의 효과를 제거하고 3초 동안 이 효과들의 지속 시간을 감소시킵니다. 65%를. 주로 이동기가 없는 원거리 딜러들이 자주 채용하고 빠르게 반응해야 돼서 사용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옆에 이 짤방도 보시면은 일단 이 베인 씨가 쓰는 건좀 느리잖아요. 근데 엠비 선수가 쓰는 거 보세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진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느낌으로 쓰는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반응이 너무 날카롭다 보면 이게 CC가 날아올 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속 시간이 65% 감소한다고 하지만 일단 발이 묶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발이 묶이는 그 0.5초나 1초가 그냥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MB 선수의 모습처럼 물 흐르듯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프로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상대방이 스킬이 날아오는 것보다 빨리 도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근데 MB 선수 반응 빠르네요. 부럽네. 저는 그 인터넷에 있는 반응 속도 테스트 하면 270인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요. 뭐 얼마나 잘 나오는 건데요, 보통?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100 안으로 나오죠. 아 진짜요? 네. 와 씨, 엄청나네. 네. 젊음이 부럽습니다.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적힌 대로 이제 이동기가 없는 원거리 딜러들이 많이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드나 탑이 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메타마다 좀 갈리는 편이라서 최근 게임을 기준으로는 웬만하면 뭐 원딜만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탈진 이것도 이제 좀 메이저한 스펠이죠. 적 챔피언에게 3초 동안 이동 속도 감소 그리고 그 챔피언의 가하는 피해량 40% 감소. 딱 여기까지만 봐도 아 이건 좋은 거다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게임을 모르시더라도 한방 딜이 강한 챔피언 상대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칼리, 탈론, 제드. 이 아칼리, 탈론, 제드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한방 딜이라는 게 이제 결국 암살자들. 보통 뭐 다른 RPG 게임으로 가도 암살자들이 하는 역할 보통 비슷하잖아요. 딜러들이 하는 역할. 그런 극단적인 딜러들을 상대할 때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굳이 그런 이제 뭐 누킹이라던가 암살자가 아니더라도 원딜 대 원딜 간의 대결에서도 중요해요. 원딜도 기본적으로 딜을 하는 포지션이고 그 원딜 간의 결착을 볼 때 옆에 있는 서포터가 탈진을 걸어줄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은 주로 서포터가 자주 채용한다고 적어놨지만 프로신에서는 원거리 딜러들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서포터가 들면은 서포터가 옆에 있어야지만 이걸 걸어주러 올 수 있는데 아예 그냥 원딜이 들고 있으면은 원딜이 내가 결착을 보는 상대라던가 혹은 나를 암살하러 오는 상대에게 눌리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유동적이니까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스파링 파트너가 탈익이라서 이게 이제 슬로우 말고는 효과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저 40% 감소가 진짜 어마어마하다. 있는 킬각도 없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캐넨 같은 거 상대로도 좀 쓰잖아요, 이것도. 아, 또 그 명대사 있죠. 감히 탈진을 안 들어? 아, 저 현우 형이 그 목소리 할 때 진짜 너무 익살 맞아가지고 약간 샤코 생각도 나고. 맞아요. 너무 잘하셔. 그런 감히 거. 감히 탈진을 안 들어. 지옥 같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일단 적 챔피언에게 5초간의 고정 피해를 입히고 회복 효과를 60% 감소시키는 점화입니다. 고정 피해량이 레벨에 따라 70에서 410이기 때문에 피해량 측면에서 굉장히 우수해요. 그러면서 회복 효과가 감소한다는 건 앞서 설명드린 회복 같은 소환사 주문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챔피언들이 가진 뭐 회복 스킬이라던가 또 아이템에서 오는 흡혈량 이런 것들까지도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점화가 소위 얘기하는 킬각을 보는 데에는 가장 우수한 소환사 주문이죠. 그래서 서포터와 미드들이 자주 채용하고 미드의 경우도 그렇고 서포터도 그렇고 강한 라인전에서의 변수를 원할 때 이걸 들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쉽게 생각해보면은 그게 아니라 좀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탈진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점화를 들겠죠. 보통 일단 고정 피해를 준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트루 데미지 뭐 어느 게임을 가도 트루 데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트루 데미지 효과도 크고 이게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뭐 없던 킬각도 만들어지는 그런 소환사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타 일단 정글러들의 필수 스펠이에요. 이거 안 들면 트롤러 왜? 정글 아이템을 못 사요. 그리고 반대로 라이너가 들면 그것도 트롤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심자인데 게임하는데 강타 든 애가 우리 팀에 두 명이다? 그러면 뱀픽창에서 도망가셔야 됩니다. 뒤도 안 보고 도망가야 돼요. 이거는 진짜 LOL의 베테랑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경고입니다. 강타가 팀에 둘 이상 있다? 무조건 튀어야 돼요. 이거. 샤코는 들만하지 않나요? 샤코 서포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분과 Q가 잡히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네, 도망가는 걸로 정리하시죠. 네, 그래서 몬스터와 미니언에게 고정 피해를 입히고요. 몬스터에게 사용 시 90 플러스 최대 체력의 10%를 회복합니다. 정글러의 시작 아이템 두 가지를 가지고 강타를 다섯 번 사용하면 각각 다른 효과를 가진 주문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소위 파란강타라고 얘기하는 파란 정글 아이템을 들고 시작을 하면은 강타가 챔피언에게 사용했을 때 약간의 고정 데미지와 상대방의 이동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추격전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잉걸불 칼이라 불리는 빨간 강타를 들고 시작을 하면은 이 빨간 강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걸 맞췄을 때 거기에 후속 데미지를 가하면 추가 피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준 데미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인파이팅에 좋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들면 되는데 최근 추세로는 좀 약간 빨간 강타를 다들 많이 들지 않나. 어차피 진입 자체는 그러니까 추격전 자체는 다들 잘하는 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체력 회복 효과가 꽤 중요한데 정글러들이 보통 이제 정글 싸움이라던가 이런 데서 순간적인 변수를 만들 때 이 체력 회복 효과를 통해서 내가 한번 상대를 끌어들이고 아군과 합류해서 변수를 만들 때가 있어요. 프로 경기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장면이라서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화된 내용으로 가면 또 이제 저희가 머리가 이렇게 팍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다음에 마지막 다음 거는 전멸입니다. 마지막은 자 이번엔 전멸. 대부분의 경우 채용하는 가장 유용한 스펙. 없는 게임이 없고 보통 게임에 10명이 있으니까 10명 중에 그냥 뭐 10명이 다 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짧은 순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을 안 하셔도 돼요. 누르기만 하시면 커서 방향으로 바로 나갑니다. 보통 전멸의 키 선정이 나머지 하나 소환사 주문의 키를 결정하는데 전멸이 D인지 F인지는 12년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D전멸파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D전멸들은 감각이 살아있어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다양한 다큐멘터리도 보면은 감각이 날카로운 짐승들이 결국 살아남아요. 방심하면 죽습니다. 눌려서. D전멸들은 이응키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감이 살아있어요. 너무 진지하죠. 리브 센박 MB 빼고 F전멸인데 MB 선수만 살아있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F전멸이 많아요. 제 느낌상. 근데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젊은 날의 치기죠. 나는 F전멸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왜 D전멸이어야 되는지 아실 겁니다. 언젠가 이게 떠오를 날이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리고 요것도 초심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네요. LCK를 듣다 보면 해설자분들이 난이도가 쉬운 조합, 난이도가 어려운 조합이란 얘기를 자주 하세요. 이때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최근에 출시된 챔피언 위주로 구성된 조합 혹은 출시된 지 오래된 챔피언 위주로 구성된 조합인 건가요? 이게 좀 오해가 많으실 수 있어요. 사실 초심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누군가는 최근에 나온 챔피언이 더 좋을 테니까 이게 난이도가 쉽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최근에 나온 챔피언들이 더 스킬이 다양할 테니까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 아니냐 뭐 낮은 거 아니냐 또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냐 쉬운 조합이냐를 양쪽에 10개의 챔피언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직관적으로 바로 견적을 내시려면 사실 초심자분들은 안 돼요. 그게 가능할 리가 없죠. 그래서 좀 압축된 버전으로 약간 겉핥기 느낌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난이도가 쉬운 조합과 어려운 조합을 가르는 가장 큰 혹은 가장 단순한 것 중에 하나가 확정 CC가 있냐 이니시에이팅이 있냐 보통 이걸로 구별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확정 CC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좀 어려운 논타겟 CC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제 뭐 노틸러스 같은 누르기만 하면 맞는 그것이 효과적이건 효과적이지 않건 일단 나의 클릭을 통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가 또 혹은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타겟팅이 아니어도 광역 CC인가 보통 광역 CC가 이제 맞추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뭐 잘 걸리면 막 두 명 세 명도 맞고 그런 광역 CC가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진입할 수 있는 챔피언이 있는가 보통 앞에서 얘기한 CC를 가지고 있는 챔피언들이 진입하는 역할도 같이 하긴 해요. 뭐 그게 아닌 경우도 좀 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대회를 기준으로 최근으로는 뭐 자르반이라든가 뭐 가끔 나오는 오른 같은 것도 예를 들수 있고 또 서포터 쪽에서 레오나, 노틸러스 이런 픽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겹쳐 있을 때 보통 예를 들면은 자르반이 있고 레오나가 있다? 이러면은 이니시가 두 명인 거잖아요. 들어가는 역할도 자르반과 레오나가 하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운 조합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러면 카밀궁도 타겟팅이니까 이게 쉬운 건가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카밀은 챔피언 자체가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또 타겟팅 CC이긴 하지만 상대방을 기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움직임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이 반응을 할수 있잖아요. 프로씬에선 이게 이제 굉장히 깔끔한 연계로 될 때가 있지만 아무래도 초심자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상대방의 움직임을 완전히 봉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쉬운 조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확실한 CC가 있냐 없냐, 이니시에이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난이도가 쉬운 조합이고 어려운 조합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죠. 강한 CC기는 좀 애매하지만 소위 얘기하는 라인전 주도권이 강한 픽들. 라인전에서 잘 때려야 되고 거기서 번 골드 격차를 통해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 픽들. 대신에 이런 조합들이 보면은 가지고 있는 CC가 되게 빈약해요. 그래서 게임에서 주도권 한번 놓치고 나면은 뭔가 이니시에이팅이 없어요. 상대방의 진입을 못 막아요. 왜? CC기가 없으니까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난이도가 쉬운 조합이 프로씬에서도 좋은 조합이네요? 이건 또 아닌 거예요. 팀들이 결국에는 목표치가 우승 혹은 플레이오프의 합류, 또 플레이오프 가서는 최대한 높은 순위로 가는 거.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조합만 하는 팀의 경우에는 그런 목표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규리그 초반부에서는 난이도가 쉬운 조합으로 워밍업을 하는 느낌으로 갈 수는 있지만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운 조합이냐 쉬운 조합이냐를 구분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는 강팀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쉬운 조합과 어려운 조합이 반드시 좋은 조합과 나쁜 조합을 가르는 경계는 아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번 조합이래. 2번. 유틸 서폿과 미드메이지의 차이가 무슨 뜻이냐? 이런 게 근데 사실 포지션마다 아마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알아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다들 RPG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뭐 탱, 딜, 뭐 힐, 뭐 이런 거지. 유틸형 서포터, 뭐 미드메이지, 탑 부르죠. 뭐 정글, 뭐 육식, 초식.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유틸 서폿은 흔히 RPG 게임에서 얘기하는 바드 그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막 연주해서 이렇게 버프 주는 버퍼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LOL에서의 유틸 서포터들은 기본적으로 대회에 나오는 픽들은 그런 거죠. 뒤에서 아군에게 버프를 줄수 있으면서 동시에 초반 라인전이 강합니다. 이게 이제 RPG 게임이랑은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니죠. 보통 RPG 게임에서 버프 주는 친구들은 1대1은 또 약하잖아요. 몸이 약해요. 근데 롤의 경우에는 유틸 서포터라고 나오는 픽들은 초반 라인전이 강하고 아군에게 버프를 줄수 있으면서 대신에 몸이 약하고 CC기가 좀 빈약합니다. 라칸도 유틸인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라칸의 경우에는 그 중앙에 있어요. 유틸 서포터와 이니시에이팅 서포터들 간에 중앙에 있는 딱 발을 걸치고 있는 역할이죠. 그리고 미드 메이지가 뭐냐? 보통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 드리면 원래 판타지 같은 데 보면 마법사가 기본이잖아요. 저희 뭐 어릴 때 보던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일단 마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딜 가도 마법사가 기본이고 롤도 비슷해요. 그래서 미드에 있는 메이지는 LOL의 근본 중에 근본,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탠다드한 픽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탠다드하지 않은 픽들이 미드의 AD라던가, 그러니까 물리 데미지를 주는 챔피언들, 혹은 뭐 미드의 암살자, 혹은 유틸 서포터들을 미드로 올린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너무 디테일한 갈래들은 사실 지금 아실 필요가 없고, 미드 메이지의 경우에는 그래서 오리아나, 라이즈, 뭐 빅토르, 이런
마법 사유를 얘기해요. AP 데미지를 주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확실한 CC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력 스킬들이 광역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챔피언들이 이 챔피언 그러니까 미드 메이지의 공격 스킬에 적중하면 한타를 거의 이긴다고 봐야 돼요. 광역 딜을 넣어주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뚜벅이일 때가 많아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강한 CC도 가지고 있고 딜도 잘 나와요. 근데 그 딜이 광역이에요. 그럼 단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이 뚜벅이에요. 그래서 보통 벽을 못 넘는다던가 혹은 간단한 이동 속도 증가만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이니시에이터들에게 물렸을 때 생존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전멸이라던가 자기 자신을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조냐의 모래시계라는 아이템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코르키의 경우에도 아까 라칸과 비슷한데 이게 이제 저희가 포지션을 나눠서 얘기하지만 당연히 이제 게임이라는 게 챔피언이 막 140개 막 50개 이렇게 늘어나면서 중간중간 걸쳐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코르키의 경우에는 AD로 설계가 되었는데 LOL의 긴 역사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AP 딜이 나오게 된 원거리 딜러예요. 근데 막상 원거리 딜러들이 가는 바텀에서는 지금 실직한 상태고 미드에 가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묘한 챔피언이죠. 그리고 야구, 축구, 배구를 보면 스코어로 게임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롤도 그런 게 가능한가? 이것도 좀 진입 장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반 스포츠나 혹은 다른 종목을 가도 다른 e스포츠 종목을 가도 예를 들면 슈팅 게임이다? 그러면 그냥 위에 있는 킬이랑 맞아요. 그냥 세트 스코어 보면은 얘기 끝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게임을 볼 때도 만약에 5대5 슈팅 그 FPS 게임인데 3명 살아있고 5명 살아있다. 5명이 유리하죠. 5명이 유리하겠죠. 야구, 축구, 배구도 한쪽이 10점인데 뭐 한쪽이 1점이다? 그럼 당연히 10점이 유리한 거고. 근데 롤의 경우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최대한 간략하게 보시려면은 정말 디테일한 심화 지식보다는 좀 쉽게 접근하면 위에 나와 있는 이제 스코어 중에 가장 큰 숫자,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 있는 큰 숫자가 세트 스코어입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숫자는 양 팀의 킬 스코어예요. 이 게임에서 몇 킬을 만들었는가. 근데 그 옆에 있는 K자가 붙어있는 숫자가 양 팀이 가지고 있는 총 골드량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 유불리를 보려면 제일 직관적인 게 저 골드 수치예요. 때로는 킬 같은 경우에도 킬이 많은 쪽이 저 글골이 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글골이 유리한 쪽이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쪽은 그냥 킬만 많이 낸 거지. 그래서 보통은 저 킬 수치와 지금 보면 리브 샌드박스 아래에 약간 와사비 같은 색깔의 아이콘과 또 붉은색의 아이콘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그 이쪽 팀이 먹은 드래곤 스택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글로벌 골드와 아래에 있는 드래곤 스택을 확인하시면은 게임이 누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건 글로벌 골드. 그리고 여기에 드래곤 스택까지 보면 더 좋다. 근데 만약에 드래곤 스택과 글로벌 골드가 갈린다면 웬만하면 또 글로벌 골드가 더 좋아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조합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초심자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이해하시기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입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